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이어서 둔촌 장순원 기자 모셔서 예. 부동산 호는 둔촌 이름은 장순원 예. 네. 부동산 요즘 분양가 얘기 좀 해보죠. 네. 분양가가 요즘 최근에 많이 오른다고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시공 뭐 이런 저 건축 비용이 비싸져서 그렇습니까? 뭐 건설사들하고 요즘에 아파트 서울에서 주택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공사랑 조합이랑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싸우다가 이제 일정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둔촌 주공이 예.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둔촌 주공이고 예. 그 예.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면 거기 이제 투자한 뭐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혹은 조합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지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 요걸 좀 풀어서 공급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저 이 회의 하느라고 진도가 네. 안 나가니까 네네 그런 어떤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곳이 부가연 2구역이라는 곳인데요. 네.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가연 뭐, 2구역. 네, 뭐 네. 이렇게 공사비 재건축 재개발 복병 뭐 사업 지원의 계약 포기 이래갖고 뭐 LC 같은 경우에 이제 건물 가격 감정가 2억 5천을 했는데 이제 프리미엄 7억 3천을 주고 이제 84형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 들어갔는데 네. 지금 건축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런 기사 가끔 나는데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84형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감정가가 이제 뭐 2억 5천이니까. 예. 그 말은 저 네. 빌라는 나중에. 부시고 나면 없어지고 여기 네. 아파트로 주는데 네. 아파트로 돌려줄 때 네. 원래 빌라를 2억 5천으로 쳐서 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에 나눠주는데 네. 조합원 분양가는 다 현금으로 내시고 네. 그 대신 옛날에 없어졌던 그 집은 2억 5천으로 쳐서 네. 그거는 그렇게 내실 수 있게. 네. 저 화면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감정가 2억 5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조합원 분담금이 이제 84형 같은 경우에는 7억 4천을 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자기 집값 2억 5천을 빼주면 나머지 4억 9천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리미엄으로 7억 3천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부가연 2구역에 84형 새 아파트를 이제 받기 위해서 거다. 지금 9억 8천 낸 거예요 일단. 일단 9억 8천 내고 나중에 네. 이제 분담금으로 4억 9천 더 내야 되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에 네. 부가연 2구역에 84형 아파트를 이제 기대하고 산 거죠. 네. 15억을 투자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부가연 2구역 뭐 보여드리면 여기 위치 좋습니다. 그 아현역 충정로역 바로 옆에. 충정로역 아, 여기 사이구나. 저지역이구나. 네. 예. 뭐 여기 마포죠. 그러니까 예. 뭐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뭐 출근하기 좋은데. 종근당 길 건너. 네. 예. 종근당 길 한국경제 신문이야. 한국경제 사옥이랑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가. 네. 예. 위치가 매우 좋은데 이게 여기가 예. 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그분도 15억 원에 거의 투자를 했는데 조마조마 하신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2020년만 해도 평당 490만 원 정도에 들 걸로 예상했었다. 예상을 했어요. 예. 공사비가? 예, 평당 490이니까 여기 한 12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천, 한 6천억 원 정도 공사비를 생각하고 있고 예. 올해 4월에도 조합이 아 그래 좀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 평당 한 610만 원 정도면 되겠지 해서 한 7,2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어요. 야, 예. 물론 그 2020년보다 한 1,400억 원 정도 올랐는데 근데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조합에 요구한 게 우리 당신들이 원하는 마감재나 이런 거 해봤더니 평당 860만 원. 그러니까 두 배네요 거의. 네. 두 배까지는 안 되는 거지만 거의 1조 원이 넘어서 네. 한 4,400억 정도가 이제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 조합원이 한 1,260명 정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3억 5천만 원 한 사람당 와. 부담이 그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가 이제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실제로 여기가 이제 860만 원을 요구해서 그대로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공사랑 조합이랑 이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750만 원 정도에 타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 한 사람당
뭐 2.4억 원 정도 부담이 더 젖은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근데 이게 이제 뭐 조합원이 이제 부담이 개인당으로 나누면 한 2.4억 원 정도 늘어나지만 예. 요거 사업으로 좀 보면 사업으로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얼마야? 860만 원, 평당 860만 원 정도로 제시했는데 평당 예. 860만 원. 근데 실제로 타결은 750만 원 정도 타결된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거의 100만 원을 깎은 건데 평당. 아 그렇죠. 그럼 평당 그럼 뭐 원래 저게 약간 뻥튀기된 가격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조합하고 시공사는 서로 이제 마감재 수준을 좀 조율해서 예. 맞췄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부른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아니 오른 것도 많이 올랐지만 깎인 것도 많이 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근데 요거를 이제 뭐 한 조합원 1인당 2.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꼭 직접적으로 2.4억 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일반 분양하고 뭐 이런 비용 수익을 다 빼보면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데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 예. 네. 처음에 그 아까 평당 610만 원 2020년만 해도 예, 조합에 땅을 넣고 이제 일반 분양 여기가 이제 일반 분 전체가 한 2,300세대 정도 되고 일반 예. 분양이 한 65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땅 이게 이제 비례율을 계산하는 계산법인데, 그러니까 조합 재개발 사업의 이제 사업성을 보는 지표예요. 근데 평당 610만 원 정도만 해도 이게 일반 분야 요기를 25평짜리를 한 10억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예. 사업성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뭐 4,600억이고 이 개발이익이 한 6,500억이면 예. 비례율로 치면 뭐 한 3, 40%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보통 100%만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바뀐 거죠.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예, 공사비가 이제 거의 3,000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예. 같은 이제 일반 분양으로 수입을 올린다고 치면 종전 땅값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비례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올리던가 수입을 늘려야 되니까 그렇죠. 일반 분양을 뭐 25평을 10억 아니고 뭐 12억, 13억에 팔던가 예. 혹시 그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자기들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이 재건축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아까 그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분담금이 더 늘어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어. 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조합원들은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타결된 예, 타결된 게 이제 748만 원이고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비례율이 조금 올라가는데 뭐 요 정도도 사업성이 괜찮은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그 아현동의 25평이 뭐 10억 이상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일반 분양가들은 그러니까 이 사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는 더 올릴 겁니다. 아마 예. 뭐 12억 예. 13억 해도 그 동네는 팔리는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여튼 이 수익성이 이제 조합에서 처음에 시공사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갔을 때는 거의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예. 지금 합의한 그 평당 가격만 해도 뭐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그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예. 땅값 한 4,600억 원어치 정도 갖고 있는 그 재개발 네. 땅을 그냥 땅을 그냥 팔 거냐? 거기 개발해서 분양할 거냐? 저기 아파트 지으면 건데. 저 전체 가치가 네. 더블이 뛰네요. 그렇잖아요. 땅값이 4,600억인데 개발이익이 4,800억이면 예. 맨 오른쪽.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네. 대체로 두 배 장사네요. 그죠? 근데 저기는 좀 뭐 변수 하나 있긴 해요. 그 땅값이 지금 4,600억 원으로 낮게 평가가 돼 있는데 예. 사실 저게 이제 2009년에 그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잡아 놓은 거라서 예. 지금 땅값은 좀 더 올라와 알겠습니다. 있겠죠. 2009년 네. 땅값 기준으로 지금이 그럼 2000몇 년입니까? 23년이니까 네. 십몇 년 된 거죠. 14년 정도 예. 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두 배. 두 배도 더 되긴 하겠네 그럼. 아, 근데 보통은 연 한 5%만 올라가면 네. 14년이면 원래 가만히 있어도 더블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저기는 물론 저 분양 아까 조합원 분양 수입이라든지
말고 일반 분양 수입이 저 아까 계산했던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더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앞 말씀드렸듯이 건설비가 저 정도로 뛰게 되면 거의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네. 완전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올라간 수준은 보면 거의 막 두 배가 오르고 그러는데 평당 야, 이거는 진짜 이 정도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요 아니면 요즘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분위기입니까? 그 분야 저기 공사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건설비 지수인데,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제 지수화해서 한 건데, 예. 2020년 대비 거의 한 25% 30% 정도 오르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처음에 건설비 아까도 뭐 처음에 2020년만 해도 평당 490만 원인데, 뭐 850만 원 뭐 거의 한 4, 50%씩 이렇게 막 청소를 내밀고 하긴 했거든요. 물가보다는 건설비 지수가 더 올랐는데요? 훨씬 많이 올랐죠. 네. 그게 그럼 그 괜찮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콘크리트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물가는 거기 그 바운더리 훨씬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높은 숫자를 막 부르긴 했는데 저도 네. 860만 원에서 어떻게 750만 원으로 합의했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제일 좀 큰 게 뭐 마루라든지 주방 기구 가구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레이드를 뭐 좀 낮췄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이제 시공사를 교체한다느니 뭐 바꾼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시공사를 바꾸면 뭐 그 자체로만 해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업이 이제 늦어지고 그렇죠. 바뀐 시행사가 뭐 또 싼 값으로 공사해 줄 거라는 개런티도 없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조합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긴 한데 여튼 그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공사랑 조합이랑 거의 이제 이렇게 싸우느라고 몇 개월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요. 여기도 한 5월 달부터 지금 계속 싸우다가 예. 9월 한 뭐 20몇일 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아니 둔촌 주공도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물가도 오르니까 공사비가 오르겠죠. 근데 얼마큼 오르는 게 적정한가를 두고 예, 조합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가 와서 쫙 차트를 보여주면서 올랐다고 하면 그냥 오른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뭐 검증도 못 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 시공사가 10% 이상 올리게 되면 예. 그 부동산 옛날 감정은 지금 부동산원에다가 예. 검증을 맡겨서 적절하게 올린 건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도 꽤 걸리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서로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계속 이제 협의를 해.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조합이 아무래도 이제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착공 이후에는 이제 을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막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착공 전에 이 공사비 계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쌉박싸움을 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 착공 후에는 안 바꾸기로 계약을 해놓고도 왜 끌려갈까요, 조합들은? 이번에 둔촌도 그렇고. 그냥 계약대로 하고 안 그러면 너희들이 손해배상해라고 하면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 그 조합원 입장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면 차일피일 미뤄지면 결국 제가 여기서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긴 한데 그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대치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올해 이제 예. 입주를 한 곳인데 여기 보시면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 계약 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 야, 저기 명확하게 딱 써져 있네. 이렇게 있는데도 예. 그 대우 여기 아마 저기 시공사 대우였는데 예. 그 코로나 이게 공사 기간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670억인가 80억 원을 더 내라라고 예. 이제 통보를 해서 조합이 절대 못 낸다 우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예. 한 270억인가 80억 올려주고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가 예. 그 돈 안 주면 우리 이제 열세 안 줍니다. 아. 뭐 이렇게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물건을 이제 아예 확보를 해서 이제 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사실상의 어떤 실력 행사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물론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조합은 또 일반 분양자하고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 일반 분양자는 자기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소송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결국은 다 그 모든 손해가 건설사가 유발한 거니까 네. 어디 너희 죽고 우리 죽고 해보자라고 하면 이길 텐데 조합이 이제 끝까지 가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그 과정이 사실 그 과정이 몇 년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세상에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디? 그렇죠. 그렇긴 그렇지. 근데 왜 아무도 그렇게 안 할? 안 우리는 왜 우리는 소송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소송하느니 그냥 야 조금 이 정도 주고 네. 합의하고 말자. 그렇게 항상 대부분이 해결되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기본적으로도 이런 구조이긴 한데 예. 지금 이제 워낙 그 단기간에 아까도 보셨듯이 그 그래프 보셨듯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상황인 건 맞거든요. 이 정비사업 계약을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이게 이제 서울시의 그 표준 계약서거든요. 화면 예. 잠깐 보여드리면 요 서울시의 표준 계약서인데 이걸 뭐 많이 참고는 하는데 요거대로 하는 건 아니고 계약은 이제 그 케이스 바이 다 케이스일 텐데 서울시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약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시공권을 딸 때 가계약을 한번 하고 착공 들어와서 정말 건물 짓기 전에 본 계약을 하는데 예.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 혹은 건설 기술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그 건설 공사비 지수 중에 낮은 걸 적용한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착공일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계약을 맺은 곳들이 많아요. 아까 예. 보셨듯이 뭐 착공일 이후에는 물가 반영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계약서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착공 이후에 지금처럼 뭐 2021년, 21년 이후에 착공을 했는데 네. 뭐 물가가 30%씩 올라. 그거 지어봐야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약서를 그렇게 하더라도 돈 더 내놔라. 돈 보자 우리 공사할 그러니까.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 사실 뭐 조합이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있고 계약대로 하자고 하는데도 그거를 네. 안 주고 열쇠를 안 주면 네. 그거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공권력이 진짜? 출동을 해야죠. 나는 그거 진짜 네. 너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약의 문제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혹은 방금 얘기했던 표준 계약서 있는 대로 뭐 변동될 수 있으니 그러면 뭐하고 뭐를 참고해서 결정하자라고 네. 뭐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 받기로 한 공사비가 계약서가 있는데 못 받았으면 유치권 행사라는 걸 하죠. 네. 그거는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게 확인되면 줄 때까지 실력 행사를 하겠다가 판사가 봐서 그러네 못 받았네 그럼 하쇼 그건 하는 건데 네. 계약서대로 다 줬는데 네. 이견이 있으면 네. 나중에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네. 열쇠는 줘야지 네. 안 그러면 그때부터는 폭력인데 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야지 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네. 그 계약서 상에서 서로 뭐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있긴 해요. 그 명확하게 그게 딱 갈려지진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양측이 이제 아규를 하는 걸 텐데 여튼 현실적으로 이제 계약서상 그렇게 하더라도 조합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것도 있고 마무리 실제... 공사를 안 한다네요. 열쇠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마무리 공사를 안 해버려. 차일피일 마무리 공사 세상에. 안 해. 뭐 그럴 수도 있고 부실 시공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리스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뭐 좀 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네.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뭐 그런 리스크도 있고 이제 건설사 네.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게 조정을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가 바뀔 때도 조정을 못하면 이제 지금처럼 막 시공사랑 저 조합이랑 싸우다가 뭐 파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처음에 부를 때
그 공사비를 총 그 물가 변동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또 얹어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금 9.26인가요? 그때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공사비의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뭐 정비 사업의 경우에 특화된 표준 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오른 경우에는 재협상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표준 계약서처럼 그 국토부가 그 국토부 형식의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는 건 현실 건설 물가랑 좀 차이가 있으니 그건 조금 예. 이상하다. 예. 그다음에 착공 이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지 못해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예. 문제 의식은 갖고 있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지 착공 이후에 정말 오른 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문제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건설사가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착공이 이후에는 변동 건설 건축비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거를 했을 때는 다들 어떤 건설사가 할지 서로 막 경쟁하잖아요. 저는 이 금액 진짜 싸게 하고 절대 더 이상 안 부릅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계약에서 도장 찍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당선된 다음에 네. 물가가 올라버렸어요. 해픈 투비. 네. 그렇다고 해서 야, 이 가격은 내가 못 합니다. 아 근데 보통 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진 않고요. 뭐 약간 이제 하죠. 뭐 예를 들어 마감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특화 설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그걸 선택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 가긴 가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좀 이례적이긴 한데 여튼 그 약간 조합원들을 조금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현혹이라면 현혹 뭐 이렇게 네, 이제 네. 제한이라면 제한해서 이제 공사비를 그런 식으로 좀 올려가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물가가 올랐을 때 제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게 서로 윈윈이겠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요즘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 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네. IMF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그 아파트에 부실 시공이 됐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돌았죠. 아, IMF 때 지어서? IMF 지어서 뭘 많이 빼먹었나 보다. 스티로폼 몇 개 못 빼먹고. 진짜 너무 춥더라고 겨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집이? 이럴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 하여튼 뭐 그 집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대략 평당 1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오르면 네. 한 1억 정도 조합원이 부담을 더할까 되는 거네요. 지금 조금 전에 표를 보니까. 아까 전에 그 표에 따르면. 국민주택 기준으로. 보통은 33평이니까 평당 100만 원이 올랐으면 33평 짓는 데는 3,300만 원이 오를 텐데 네. 건물만 딱 짓는 게 아니라 뭐 조경도 해야 되고 뭐 땅 고르기도 해야 되고 등등 뭐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대략 1억 정도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슈가 있다. 평당 100만 원이면 아 그리고 아까 그 계산한 거는 뭐 그 제가 좀 추정해서 한 거라서 아주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바로 물러가겠습니다.